70, 80대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고흥의 한 농촌마을. 이곳은 60대 어르신도 청년이라고 불릴 만큼 젊은이를 보기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곳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는 농촌마을들. 고흥읍에 위치한 호형마을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적함과 고요함이 묻어있는 이 작은 마을에 어느 날 아주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귀여운 병아리를 떠올리게 하는 노란색 옷을 입은 어린아이들이 이곳 마을로 소풍을 온 건데요.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반기는 어르신들의 얼굴엔 오랜만에 봄 햇살만큼이나 화사한 웃음꽃이 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갈수록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돼가고 있는 마을들을 위해 고흥군이 찾아가는 마을 소풍이라는 주제로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 건데요. 어르신들은 아이들과 함께 마을 곳곳을 둘러보며 이야기꽃을 피웠고 한동안 잊고 지냈던 동심을 느끼며 소박한 일상에 활력을 더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읍내 상인들도 조금씩 뜻을 모았는데요. 재능 기부와 후원 등으로 마음을 전하면서 이웃 간의 훈훈한 정과 사랑도 싹 피웠다고 합니다. 처음 열린 이번 행사가 더 뜻깊었던 이유는 주민들의 봉사와 나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 공동체의 의미를 되살렸다는 겁니다. 고흥군 호형마을에 앞으로도 사람 사는 세상의 따뜻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